부산대학교가 인수공통 감염병 연구어부 조성을 위해 수의과대학 설립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도 동물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두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던 지난 2020년 6월,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국적의 냉동화물선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승선원 21명이 선박에 탄 채 검사를 받았고 이 가운데 16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이 여파로 항운 노조원 등 160여 명가량이 접촉자로 분류돼 긴급 격리 조치됐고 항만은 폐쇄됐습니다. 지난 6월에는 독성을 가진 붉은 개미가 부산항에서 발견돼 비상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인 항만과 철새 도리지가 있는 부산. 가덕신공항까지 들어서는 동부가 관문으로 동물로부터 사람으로 옮겨지는 인수공통 감염병 유입은 해마다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은 가축방역관 인력이 접종인원 대비 60%가 부족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전국적으로도 31%의 가축방역관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관련 연구 인력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야생 생물로부터 발생을 할 확률이 높은데 그거를 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국 생태학자와 수의학자가 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고 그러한 좀 교육 시설도 많이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부산대학교는 지난 10월 교육부에 수의과대학 설립 요청서를 제출하고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를 위한 수의학 기반 의생명 융합 연구 클러스터 조성을 선언했고 지난 14일에는 관련 심포지엄도 열었습니다. 부산대는 수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범시민 서명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지역의 수의과대학의 유치는 부산 시민의 모두가 필요한 일이라서 부산 시민들이 뜻을 모아 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대한수의사회는 신설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나라는 캐나다, 호주보다 수의사 1인당 반려동물 수가 적다며 부산대 수의과대학 신설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